다리에 쥐가 난다. 네.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하면 이완을 해주려고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라 얘기하잖아요. 네. 네. 칼슘은 수축하는 작용을 하고 네. 마그네슘은 이완해주는 작용을 하니까 마그네슘들을 많이 드시는데 우선 처음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을 먹는 거를 네.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증상으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제일 첫 번째 의심해야지 될 게 네. 혈액이 잘 안 가서 네. 네. 그 다음에 저산소증이 생길 때 수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저산소증이 생길까?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 혈관을 조절해주는 게 누굴까 고민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네. 그 모든 게 신경이 작용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어디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길까? 다리를 지나오면서는 별로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근육 사이를 지나오면서 문제가 조금씩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보다는 척추가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다리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가는 신경도 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의 척추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제일 첫 번째 의심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척추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보고 어떤 자율신경의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허리 디스크하고 네. 다리에 이제 마비가 생기는 거랑 굉장히 가능성이 많죠? 쥐가 네. 나는 게 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요. 네. 근데 이게 허리하고 등하고 연결시켜주는 네. 그러니까 요추 1번, 흉추 12번, 11번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쥐가 잘 나요. 대개는 오래 앉아있는 그럼 바른 자세가 아닌 경우 그렇죠.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도 네. 오래 앉아있는 아.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또 가능성으로 또 볼 거는 네. 저 위쪽에 거리가 네. 멀지만 경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어디가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냐면 경추가 문제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경추를 잘 치료해야지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돼요. 목은 잘 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다리가 쥐가 많이 난다. 그러면 네. 경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목 치료부터. 그렇죠. 네. 맞죠. 그럼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 펌프질을 잘 하도록 말초로? 해주는 것도 네. 경추부터 흉추가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그네슘이 이완제네요. 이완제. 근육 이완제. 네. 심장에서의 펌프질은 팔당댐 같은 거고. 네. 우리 집안에까지 수돗물이 들어오려면. 네. 심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아주 오래 당장에 이제 수돗물을 고치려면 수도관부터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국소적인 부위부터 치료를 하면 네.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느끼게 될 것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아주 윗부분까지 네, 다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완벽한 치료가 되겠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신경이 지나가는 것도 다리를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큰 신경들은 허리에서부터 나오니까 네. 요추 부분에 있는 신경 부분들을 먼저 건드려 줄 것이고 물론 맨 마지막에 있는 수도꼭지는 말초 신경들이 있어요. 그 신경들을 네. 바로 직접 건드려 주면 훨씬 더 빠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다가 한 방에서는 이제 침을 놓고 아니면 추나 치료를 한다든지 근막 이완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접근을 하고 또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국소 부위에 혈액 순환을 위해서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육 강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를 시키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는 허리 부분에 스트레칭과 이완과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는 경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잡아줄지, 그 다음에 자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할 거고, 또 여기서 더 들어가서 경추 1, 2번이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턱관절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되신 분들이 그런 네. 경우가 많잖아요. 열나신 분들이 세월이 그러면, 오래되신 분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이걸 다 치료하기에는 너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젊은 층 분들은 운동하다가도 예, 생기고 운동하다가 생긴 것들은 국소 부위에 순간적인 어떤 자극뿐만이 아니라
또 위에 물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네. 그것이 훨씬 더 쉽게 오니까 네. 더 근본적인 치료는 위쪽 부분 허리 척추라든지 경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잡아줘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후소 부분에 치료를 적절하게 근막을 잘 이완시켜주고 또 강화를 시켜주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나마 빨리 네. 좋게 알겠습니다. 치료가 되는 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눌려 있잖아요. 네네. 눌려 있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가게 돼요. 네. 혈액도 안 가고 신경도 눌려 있게 되고 그래서 항상 내가 생활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당연히 자주 알람 맞춰놓고 30분이나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척추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적절한 내 스트레칭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미리 예방하자. 이제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해주면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응급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가 최근 산행을 좀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근데 등산객들에서 많이 발생해요. 마라톤? 그때도 참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리에 파스를 막 이렇게 뿌리거나 뭐 이러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파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그네슘을 순간적으로 먹을 때는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응급상 첫 번째는 네. 해줘야 되는 게 네.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네. 엄지발가락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뻗어가지고 젖히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 응급조치로 네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네. 쓰러질 거 아니면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네. 그러면 다리를 90도로 들어서 네. 발가락을 꺾고 네. 마사지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발가락을 꺾고. 네, 제일 응급상황으로 해볼 만한 제일 많이 하는 작용이긴 해요. 근데 등산을 하산을 하면서 몇 번을 쉬면서 그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조금만 본 거지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대가를 나름에는 먹는 것 중에라도 왜 제가 그래서 마그네슘 여쭤본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그런 조치는 취하지만 먹는 거라도 이제 뭐 마그네슘에 뭘 먹이면 좀 더 나을까요? 순간적으로라도? 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도움 돼요. 있어요. 마그네슘이 작동을 하려면 오래가 걸릴까 시간이 걸릴까 처음에 생겼을 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네. 뭐 내려오면서 저는 좀 나아지는 거죠. 네, 내려오면서 10번의 쥐가 나서 주물러야 된다 그러면 한 5번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약에서는 한약 응급을 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방혈입니다. 네. 사혈, 사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좋죠. 방자가 이제 놓다, 사자가 이제 뭐 뺀다 이런 뜻인데 네. 혈 피를 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 할 때 저희들이 그 의료 지원을 나갈 때 네. 쥐가 나시는 분들께 사혈을 이렇게 해서 피를 뽑아드리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이긴 하죠. 피가 고여있어, 이게 피로 하다 보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한 곳에 길만 터주면 순환이 확 돌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좋아질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응급조치라서 근본적인 것은 이 부분을 네. 따뜻하게 해서 네.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대부분의 등산이나 네. 마라톤이나 이런 걸 네. 하다 보면 체온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기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 기운이 빠져나가면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열이 떨어져서 몸이 식어서 식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뜨거운 것으로 마사지를 잠깐 해주는 것도 생각보다는 네. 조금 더 한 단계의 네. 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혈 네. 이런 걸 가지고 가져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사를 좋은 친한 분들 그렇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사혈이 물론 피를 뽑아가지고 네. 기를 터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엄청 갑작스러운 일을 딱 당하면 멍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야야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한번 자극을 주면 네. 이게 신경을 타고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뉴럴 서킷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근육을 다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자극을 줄 때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자극을 주고 싶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혈자리거든요. 혈자리. 그러니까 두 가지 네.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기도 터주고 네. 자극도 주고 그 자극을 줄 때 혈자리 네. 중에서 오늘 한 가지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어섰을 때 종아리에서 이렇게 돼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하트가 나오는 그 부분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밑으로 그 밑에 가다미근이 네.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모이는 그 부분에 있는 혈자리를 승산혈이라고 그래요. 아. 다리를 이렇게 세우면 여기 아마 자막이 예쁘게 아마 그림이 나가겠죠? 네. 거기에 네. 보면은 요 사이에 딱 있는 그 혈자리가 승산혈이라고 있는데
제 다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느 부위에, 우와. 잘 나오죠? 실제는. 네. 자, 제가 볼게요. 지금 여기 하트가 이렇게 딱 그려지잖아요. 네. 하트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 혈자리가 승산이라는 혈자리예요. 이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도,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 뽑는 도구가 없다. 그럼 이 네. 부분을 강하게, 지금은 이제 긴장하신 상태인데, 힘을 좀 빼보시면. 긴장하신 상태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일부러 힘을 줬잖아요. 힘을 근데 우리는 이제, 피곤해서 앉아있으면 여기가 풀어져 있겠죠. 이 부분을 네. 강하게 압박을 지긋하게 강하게 하는 게 콱 누르는 게 아니라 아, 지그시? 여기서 지긋하게 해서 아주 깊이 점점 있게 점점 하다 보면 강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10초 이상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천천히 떼주면 이게 허혈성 압박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혈액이 확 갑자기 훨씬 더 편안하게 순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해주시면 피로도 빨리 풀리고 지나는 때에도 도움이 되고요. 위급상황이 좋겠어요. 네, 아까 엄지발가락 말씀하셨는데 이 안쪽의 근육에서 많이 나요, 쥐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안쪽 내측 근육들을 네. 좀 더 많이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그 뭐죠? 그 다리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리 쥐가 적게 날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나요? 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육의 네, 질. 꼭 그렇지는 많은 않아요. 네. 이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빡 이렇게 생기는 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누적되어 쌓여서.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때문에 제일 누적이 되냐면 다리에 쥐나는 거에 국한해서 본다 하면 네.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골반 틀어져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평상시에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 많이 써.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네. 그럴 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마라톤을 한다. 훨씬 그럼, 더 많이 그렇군요. 골반이 틀어진 분이 뭐 축구를 오래 했다. 네. 그런 분들이 뭐 다른. 난 운동만 하면 다리가 자꾸 지나. 이런 현상은 평상시에 안 좋았던 게 그때 그렇죠. 나타나는 거군요. 약한 부분을 때리거든요. 네.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약한 부분이 하필이면 다리인 거죠. 골반이 그러면 왜 잘 틀어지느냐.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어서 틀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막 오래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로 나타나고, 걸을 때도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쵸, 선생님? 네. 와. 우리가 네. 의식하지 않고 해야지 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리 꼬는 거! 씹어서 삼키는 거. 네. 이건 의식하고 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거. 아, 예. 그 다음에 걷는 거.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걷는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걷고 싶어도 바르게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교정을 좀 빨리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죠. 내가 자주 본인이 바르신 상태에서는 네. 혼자서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질문하려고요. 그죠? 네. 본인이 잘못 걸고 있는지 틀어졌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도 있죠. 아는 사람은 진짜 심한 경우 같고. 뭐 옷을 입으면 한쪽 튕겨요. 뭐 한쪽만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꼬면 편한데 이렇게 꼬면 너무 불편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골반 자기가 골반 틀어져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리 꼬는 현상이 되게 쉽게 하는 거잖아요. 흔히들 제일 안 좋은 버릇이에요. 하는 안 좋은 거. 버릇인데 네. 그렇게 해야지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네. 네. 내가 다리를 자주 꼰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미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앉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삐딱해서 자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운이 없으면 자꾸 꼬려고 해요. 아. 내가 기운이 있으면요 이 자세로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분들 자꾸 이렇게 쩍벌리는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기의 중요성. 네네. 내 남자친구가 자꾸 쩍벌하고 있다.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멋있게 걸려고. 그러니까 이게 네네. 힘 있는 기운이랑 내가 진짜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가만 보세요. 내가 기운이 없을 때 훨씬 더 꼬면 안정이 돼요. 네. 기운을 딱 가둬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골반을 한번 꼬이게 해주면 기운이 나기 때문에 그게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더 편하다는 것은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일단은 꼬는 것도 습관이 안 좋고요. 한쪽만 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오히려 한쪽 했다 한쪽 했다가 두 개를 번갈아서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죠. 네, 맞아요. 그럼 자기 습관으로도 이제 미리 진단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옷 길이가 차이 난다든지. 네. 실제로 신발 다른 게 달라. 실제로 제 경우네요. 맞아요. 다리 길이를 재보면 네. 오, 척추 한 마디 이상 차이 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추나나 교정 도수 하면은 어느 정도 진 치료를 받아야 그런 경우 정말 심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런 경우 많이 심해서 그럼 몇 개월? 수십 네. 번. 거의 보통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경우다. 네. 한 10번 내외에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30회, 40회씩 치료를 해야. 근데 30회, 40회도 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쵸. 우리가 치료하는 순간적인 거죠. 바로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걸어가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치료를 할 때 항상 그 운동과 같이 병행,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내 교정할 수 있는 운동과 네. 같이 병행을 해야 치료가 돼요. 네.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본인께서 노력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추나를 했어요. 네. 치료를 물리치료까지 다 해가지고 1시간이 걸렸어요. 나머지 23시간은 자기 원래 생활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쳐요. 나머지 6일도 똑같아요. 네.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쳐도 네. 3일 동안 똑같은 생활을 해서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또 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잘 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본 다음에 이것들을 고치고 네. 그 다음에 기왕이면 교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동작들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운동들을 더 하고 그리고 네. 씻는 것도 한쪽으로 더 많이 씻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이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네. 치료를 하면 횟수가 네. 훨씬 더 빨리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자기 노력이죠. 네, 그리고 100%는 맞아요. 뭐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고 척추로 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이 필수가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들은 한의학 쪽에서도 이렇게 한약으로 기를 보충하는 거를 해주시나요? 지금 주제가 예. 처음에 진하는 거 진하는 거에 대한 건데 벗어나고 있어요. 아니 같은 거예요. 진하는 건데 지금 그럼 예방으로 지금 운동법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진짜 보충제 의존을 많이 해요. 말고 진한다고 하면 마그네슘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그냥 일반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마그네슘보다는 뭐 먹는 거로는 뭐 어떤 뭐 근육 이완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한의학 쪽에서는 어떤 거 어떤 원료를 써서 네, 한의학을 만들어 주시는지 뭐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할 때나 아니면 네. 다른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저는 한의학을 꼭 들고 다니거든요. 네. 대회를 할 때 저희 팀에 축구하는 저희 팀에다가 한약을 한약 중에서 보음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기를 도와주는 보양지제가 있고요. 음기를 도와주는 보음지제라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네. 아주 간단하게는 기를 채워주는 인삼이랑 내 몸의 네. 혀를 보충해주는 약재 중에서 숙주황이랑 이런 게 통합적으로 들어간 아주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 약들을 먹고 뛰면은 저도 피곤함이 훨씬 덜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물 복용이지. 도핑은 아니고요. 네. 도핑에 걸릴 전혀 합법적인 약물. 네. 그냥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보면 뿌리 식물 뿌리 다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실제로 기운도 더 많이 나고 축구를 뛰고 나면 피로도 훨씬 덜하고 그때 우리가 대회할 때 제가 다른 네. 분들께서 제가 먹는 건데 한 드셔보세요 하면서 하고 나니까 진짜 성적이 엄청 좋았던데 다음에 할 때는 그쪽 가져와 제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약재들을 우리가 복용을 해서 운동하는 동안에 흡수가 쫙쫙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한의학적으로는 기운이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몸에 있는 음적인 것도 많이 빠져요. 네. 두 개를 동시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기운을 보충해주는 환기나 인삼 같은 약재들이 있고 네. 음기를 보충해주는 숙주황이나 구기자, 당귀 같은 약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 사람이 체질에 맞게 네. 저는 양기가 좀 더 빨리 빠지는 체질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에게 맞게 양기를 좀 더 보충해주는 약을 저는 먹는다든지 음기가 네. 빨리 빠지는 분들은 그런 쪽을 더 많이 개개인에 맞춰서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네. 음기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는 그쪽에 조금 더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면 네. 그 뭐 운동할 때는
11명 팀에게 다 똑같은 걸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간단한 걸 나눠주기도 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먹는 것에 초점을 둬서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먹어야 돼요? 항상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 이런 증상이니까 뭐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제가 뭐 먹어야 돼요? 마그네슘 말고 또 있을까요? 김지호 선생님? 네. 저 보세요. 원래 네. 집이 지저분해요. 내 몸이 지저분해져가지고 아파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집이 지저분할 때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치워야 돼요. 네. 청소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어지럽히면서 집이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해야 없애고. 되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들을 자꾸 소모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먼저 피해야 돼요. 자주 쥐가 난다 하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항상 김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런 분들이 쥐가 났잖아요.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빨리 응급조치를 하게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아, 걔를 먹으면. 걔가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것에 길들여지면은 쥐가 더 자주 나요. 아. 그래서 그것으로 응급조치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평소에 내 몸을 원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놓고 나면 쥐가 덜 나게 되는데. 자꾸 이제 그것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다 보면 난 이것만 먹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몸이 독소인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아. 순간적인 반응, 그 양호해지는 것만 초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마그네슘 네.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설탕 밀가루 이렇게 들어가면 마그네슘을 네. 자꾸 내보내니까. 맞습니다. 언제 한번 그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에 대해서 심층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 지금까지는 쥐가 잘 나는 이유, 원인 그리고 응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